예명을 하코라고 쓰시는 블로그 이웃께서 빈대떡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차례 음식을 따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수수깡 여사가 녹두가루를 좀 사다가 빈대떡을 만들어 먹자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빈대떡이 도착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하코님이 빈대떡을 몇 번 보내주신 적이 있어서 도착하자마자 포장에 있는 발신자 이름을 보고 하코님이 빈대떡을 보내주셨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블로그에도 가끔 식사 준비하신 사진을 올리시는데 요리 솜씨가 아주 좋으십니다. 제가 그 댁은 집도 넓고 방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 댁에 들어가서 하숙을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이사 가신답니다. 빈대떡은 원래 남한 음식이 아니고 황해도와 평안도 쪽에 서북지역에서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즐겨 먹는다기보다도 빈대떡은 예전에는 조금 격이 낮은 음식으로 취급됐던 것 같습니다. 녹두를 갈아서 돼지고기 잘게 썰은 걸 넣고 또 숙주와 이렇게 고사리를 넣어서 부치는데 제사상 전 아래쪽에 깔든지 또는 구제 음식으로도 빈대떡을 많이 나눠줬다고 합니다. 뽕짝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이런 노래 가사가 있는 게 빈대떡을 없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또는 노비들이 먹는 음식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은 요리집에서 요리를 먹지 말고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으라는 노래 가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빈대떡이 전 중에서 싸구려로 취급받은 이유는 예전에는 밀가루가 비싸고 녹두가 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밀농사를 많이 짓지 않았기 때문에 밀은 귀한 곡식으로 대접을 받고 녹두는 천한 곡식으로 취급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밀가루보다 녹두가 훨씬 더 비싸서 사람들이 이제는 밀가루로 만든 부침개보다 빈대떡을 훨씬 더 귀한 전으로 생각합니다. 하코님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빈대떡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저희 집에서 빈대떡을 한다 그래도 제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빈대떡을 보내주신 덕분에 수수깡 여사도 아무런 노고 없이 데워서만 먹을 수 있으니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흔히 얘기하기에는 맥추절이 보리를 추수하는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때가 아니고 밀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맥추절은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난 그러니까 오순절이 지난 날이죠. 50일 후의 날이고 또는 칠칠절이라 그래서 49일이 지난 날을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유대 달력에서 니산월 그러니까 1월이죠. 니산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으로는 약 3월이나 4월 달쯤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 달력의 니산월이 우리가 쓰는 달력의 4월이면은 맥추절은 6월 중순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 중순이 넘어서 취소하는 것은 보리가 아니고 밀입니다. 밀은 세계에서 옥수수 다음으로 많이 경작되는 곡물인데 그래서 싼 밀가루를 우리가 수입하는 덕분에 밀가루로 만든 부침개는 격이 낮아지고 이렇게 녹두로 만든 빈대떡은 격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하코님께서 워낙 많이 보내주셔서 여러 번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빈대떡은 저희 어렸을 때도 귀한 음식이고 또 이따금씩 저희도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인데 하코님 빈대떡은 참 맛있습니다. 요즘 빈대떡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실 빈대떡은 돼지고기도 넣지만은 돼지 기름으로 부쳐야 맛있는데 건강 생각 때문에 돼지 기름을 쓰지 않고 요즘은 식용유로 빈대떡을 부치기 때문에 집에서 만드는 빈대떡이나 사다 먹는 빈대떡이나 예전같이 구수한 맛은 좀 덜한 게 좀 아쉽습니다.